안녕하세요. 도토리TV 도토리묵입니다. 지난번에 백패킹을 하는데 과연 돈이 얼마나 들까? 우선 제 기준으로 하는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뭐 많이도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주셨는데요. 아, 좋은 정보였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있고, 너무 돈지랄이다. 저렇게 비싼 거 없어도 된다. 50만 원이면 된다. 뭐 30만 원이면 된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있었어요. 50만 원이면 가능하다?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과연 50만 원으로 백패킹 장비를 맞출 수 있나? 그래서 이번엔 50만 원 한도 내에서 백패킹 장비 견적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기준으로 한번 견적을 내보겠습니다. 저는 백패킹 처음 시작할 때 거의 OK몰에서 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OK몰 기준으로 그중에서도 아웃도어 장비를 처음 구매하는 소비자 기준으로 견적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백패킹의 우선 필수죠. 배낭, 텐트, 침낭, 매트. 이네 가지를 먼저 견적을 내볼게요. 우선 배낭은 60리터. 예, 60리터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60리터를 하고요. 낮은 가격으로 소팅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법 많이 나오네요. 이 중에서 네이처하이크 클라우드 등산 배낭 55리터짜리 이 제품으로 하죠. 가격은 처음 구입하는 소비자 기준이니까 10등급, 13,400원. 다음은 텐트입니다. 해먹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해먹은 우선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비비 텐트도 건너뛰죠. 버팔로 스네그돔 텐트. 예. 66,000원에 가격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스펙을 잠깐 볼까요? 아, 이 무게가 3.6kg 약간 부담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패스하고 네이처하이크의 키티2 텐트.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 3kg만 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스펙을 좀 볼까요? 스펙 2인용 텐트고요. 전실이 이렇게 조금씩 있네요. 무게는 2.6kg. 2.6kg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텐트는 네이처하이크의 키티2 텐트로 하고요. 가격은 69,160원. 다음은 침낭입니다. 침낭 중에서 다운 침낭을 보죠. 한 800g 정도는 있어야 되죠. 800g 있는 것 중에 네이처하이크 프리미엄 덕다운 침낭. 뭐 내한 온도가 영하 10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침낭도 네이처하이크의 프리미엄 덕다운 침낭. 800g으로 가격은 72,900원. 다음은 매트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트. 매트 중에서 에어매트를 보죠. 네이처 하이크의 에어매트 50cm. 그러니까 폭이 50이라는 거죠. 이 제품이 괜찮을 것 같아요. 매트는 네이처 하이크의 에어매트 50cm짜리. 44,440원.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필수인 저희가 배낭, 텐트, 침낭, 매트 이네 가지를 알아봤는데 이네 가지의 견적이 지금 389,900원입니다. 50만 원 기준으로 한다면 11만 100원 정도가 여유가 있어요. 그럼 이 11만 100원을 가지고 다른 장비들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뭐 버너나 코펠, 그다음에 뭐 랜턴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우선 버너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은 지금 버너가 아니고 뭐 이제 패드나 윈드쉴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마운틴 이퀴먼트의 제품인데 이글2 가스 버너. 네, 뭐 전형적인 버너네요. 이글2 가스 버너 10등급 21,670원. 다음은 코펠 한번 보겠습니다. 코펠과 후라이팬을 같이 볼까요? 코펠은 탑앤탑의 유포트 경질 코펠. 이거 괜찮은 것 같네요. 구성이 1인용인데 가격은 뭐 모든 회원 다 똑같습니다. 14,900원. 후라이팬도 한번 볼까요? 트란제아에서 나온 이 접이식 후라이팬인데 코팅이 약간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탑앤탑 캠핑 에그팬. 예, 이걸 한번 보죠. 계란 후라이 하나 정도 할수 있는 그 사이즈로 생각하시면 되고 가격은 10등급인 11,620원이 되겠네요. 버너, 코펠, 후라이팬 이렇게 봤고요. 다음에는 랜턴이 하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랜턴. 만약에 랜턴을 하나밖에 살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헤드랜턴을 사세요. 헤드랜턴은 정말 만능입니다. 뭐 텐트 안에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리를 할때쓸 수도 있고 뭐 산행을 할 때도 쓸 수도 있고요. 헤드랜턴을 한번 보죠. 헤드랜턴은 탑앤탑의 모션빔 헤드랜턴인데 가격은 10등급인 22,560원.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하고요. 수저 세트하고 시에라 컵을 같이 볼게요. 찾아보니까 제일 가격이 저렴한 게 테이블 포크와 테이블 스푼 락마스터 나온 1980원, 2200원 이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에라 컵. 예, 저도 이 듀랄루미 시에라 컵을 씁니다. 듀랄루미 시에라 컵 4600원 이걸로 하죠. 그 테이블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테이블은 좌식 테이블로 하나 보죠. 탑앤탑 제품은 아닌데 이 테이블과 동일한 거의 뭐 디자인 똑같아요. 이 테이블 하나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테이블도 좌식 테이블은 이걸로 하죠. 10등급 13,170원 되겠습니다. 식자재도 보관을 해야 되니까 디팩이 하나 있어야 돼요. 디팩은 다용도 디팩, 미스테리 월에서 나온 스몰 숏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18,470원.
번호부터 방금 보신 뒷배까지 총 금액이 11만 1170원입니다. 그럼 아까 구입했던 배낭, 텐트, 침낭, 매트 총 금액 38만 9900원과 11만 1170원을 더하면 총 50만 1070원이네요. 딱 1070원을 오버했는데 뭐 이 정도면은 50만원으로 백패킹 장비를 구성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데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옷이나 아니면 뭐 스틱 같은 것들을 이제 구입하다 보면 추가로 금액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50만원으로 백패킹 장비 견적을 한번 내봤습니다. 백패킹 시작하는 게 돈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다른 취미들처럼 백패킹도 돈이 많이 들겠죠. 50만원으로 백패킹 장비 맞추기 가능하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